팝들도 한번 볼까요? 팝, 예, 팝들의 친성 은하제국 파벌 순수 근면성실 빠른 반식 공학자 불쾌함 하루살이 대륙선의 인공적, 예, 인공적 거주적 합성 20% 광물호 지상군 배량 10% 이렇게 붙어 있네요. 종족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종족으로 봐도 드로이드 지성체가 있고 우리 제국 있고 완전한 시민권을 갖고 있고. 재밌네. 공격수도 올라가니까 좋네. Construction complete. 광물 과학연구소 200원 초계양 6300 10개 어노멀리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지도자들한테 사이버그 아 공유속도 지도자 수명 붙어있네. 그쵸? 지도 공유속도 15% 지도자 수명 40% 사이버그 후계자한테도 사이버그 40년이 증가했어요. 장수하네. 40년밖에 안 산단 말이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나중에 하도 오래되면은 교체될 게 이제 많으면 교체할 게 많으면은 더 못할 수도 있지. 못 살 수도 있지. 잘하면 내가 아까 돈을 안 벌어도 된다는 건 좀 아니네. 왜냐면 돈을 벌어야 교체할 거 아니야. 무상으로 교체해 주진 않을 거 아니야. 이런 그 질병 같은 거요. 또 마찬가지로 그게 복지가 잘 된다 그런 것도 나중 가면 그런 복지도 이제 생기겠네요. 사이보그 보험 이런 거 생길 것 같았죠. 고위 무역사 나왔네. 오케이 만나서 반갑소. 교환할 수 있죠. 적과의 전투력 아직 우월함이야. 얘들은 만 명이 넘어가서 1K가 넘어가서 네프 여기를 때리고 있으면 아마 올 건데 쟤들이 때리고 있어야 되나 뭘 하나 박살을 내야 되나 모르겠네. 초공간 드라이브 저 연구 구획 제한 하나 거주적 합성 오퍼 둘 다 좋은데 지금 급한 거는 구획 제한 아닙니까? 수용력은 괜찮으니까 구획 제한 마이너스 10% 화이트피스 안 돼요? 46 거인의 어깨 위에 비동치 증가했고 Hostile station engaged. 오케이 Construction complete. Situation log updated. 박살내고 최대한 좀 사이드에 있어보자. 이럴려 올 수도 있으니까 230 구축함 초계함 Hostile station engaged. Construction complete. 건설선 채광을 왜 채광을 건설할 수 없다고 나오지? 돈이 없어서 그런가? Situation log updated. 90원. 돌아가고. Construction complete. 거래는 좀 있다가. 아이 돈이 적잖아. Station engaged. Situation log updated. Hostile station engaged. Construction complete. 전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시스템 서베이. 우선 태양 발전망으로 좀 버팁시다. 일부러 이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태양 발전망이니까. 발전망 만들고. 몇 개 아직 만들고 있을 걸? 아직 만들고 있을 걸요? 예, 아직 만들고 있어요. 오래 걸리는 것 같아 만드는데. 포격을 하고 지상군을 잘 가서 여기 지금 근처에 없어. 근처에 없고 여기 점수를 좀 따고 이쪽을 이제 먹으면 점수 좀 따고. 화이트피스로 이끄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지금은 점수 딸 수 있는 게 지금 많이 안 보이네요.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아 지금 이거 영역이 별로 없어가지고
찍어도 될까 모르겠어. 200밖에 안 돼서.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아니면은 뭐 전력 증가는 있으면 정책이 좋은데. 전력 증가하는 게 없어서. 글쎄. 상대방이 워머리라 못 얻는 건가? 그러네, 상대방이 워머리라. 다음 버전에는 이제 뭐 해킹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 상대방이 워머를 해킹해서 자기가 쓸 수 있게 한다던가. 시스템 서베이 컴플리트. 워머를 먼저 보실까 그러면은? 살짝 부셔놓고.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다음에 발전소 하나 올려야겠는데? 열고 construction complete. 박살 내고 지상군 올라오고 있죠? 워머리 그게 좀 나쁘지, 그치? 건설해야 된다는 거 상대방. Hostile station engaged. 왜 이렇게 못 부시냐? 빨리 부셔야 될 텐데. 자, 건설선. 차관. 빨리 부시고 튀어야 될 텐데. 어, 얼마야? 400? 워프가 또 빨리 빠지면? 그렇지. 컨트롤 좀 많이 필요하다. Hostile fleet engaged. Engaged? 아, 금방 따라오셨는데. 잡으러 갈까요? Fleet destroyed. 아, 바로 밭을 났나? 아, 퍼. 전통 이번에 뭐 찍을까요? 어, 확장. 전투기지 유지비 줄고, 지배, 총독, 병합 시간, 수입에서 속구 수입, 전인 요구 점수 감소, 번영은 아, 번영 찍는다고 그랬지, 우리. 번영이 이제 건설비 함상 가격 감소고 이러니까. 네, 번영으로 갑시다. 번영 찍는다고 그랬어요. 번영이 이게 좋더라고. 개척선, 민간개척선, 건물 유지비, 함선 유지비가 감소하니까 돈에 좀 이득이 생겨요. 확실히. 어, 이거 안 가도 되겠는데? 지금 이거 다 박살 내고 지상군도 다 왔지. 다 왔어, 다 왔어. 예, 번영 친다 그랬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초기함을 좀 늘려보자. 초기함 도배로 이상을 한번 타게 해보자. 아, 이거 얘들 우리 거 구축함 끊어버리네. Research complete. 자, 초공간 드라이브 3까지 됐고. 아, 에너지 크레딧 5%도 좋은데. 아, 물량 용서도 좋은데. 아, 이것도 좋은데. 다 좋은데, 잠깐만. 아, 실드.
계속해서 신호를 출신했습니다. 그 신호는 우리가 전에 마주친 거대한 금속 구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전엔 아무리 시도해도 대답을 주지 않았지만 지금은 라디오 음파를 구체가 돌고 있는 블랙홀로 쏘아내고 있습니다. 환상적이군. 구체에 다가가는 프로젝트가 생겼네요. 재밌겠다. 과학자 보내면 된대. 3레벨 과학자도 된대. 여기 있다. 가자. 가보자. Construction complete. 아, 근데 나오는 거 이거 딱 끊기는 거 아니야, 얘들한테? 잘 가야 될 텐데. 이거 없는 데로 가야 될 텐데. 아, 이거 봐. 끊긴대. 아, 도망 잘 갔나? 도망 잘 가야 돼. 워프로. System survey complete. 조심해야 돼. 저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아. 지상군. 맞죠? 강화 우선 시켜놓고 저거 잡자. 과학자 사례. 만천 온다. 아, 우리 수도로 왔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도로 갈까? 강화는 괜찮지. 지상군이 많이 없으니까 괜찮고, 우선 강화 시킨 다음에 본턱, 우리 본진까지 왔거든. 저는 무기 보라고. 잠깐만. 만천 플라즈마인데? 아, 얘는 48에서 83이다. 와, 말도 안 돼. 우리랑 4배 차이가 나는데? 거의 비슷한데, 병력은 무기가 4배 차이 난다. 말도 안 돼. 잠깐만, 뭐 욕을 들어주고 협상하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그냥 잔혹행위 중단, 굴욕감 주고 행성 양도만 합시다. 우리 땅 아니잖아, 어차피. 이거는. 그쵸?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요렇게 가자. 어차피 내가 잔혹행위 하는 거 아니잖아. 속고 관타하고, 굴욕감만 받고. 행복이 좀 줄어들지만, 이게 상책이 같아. 살았어! 죽지 않았어. 아니야, 지금 싸우면 안 돼. Tile blocker cleared. 잘했어. 잘한 것 같아. 잘했어. 요거 하나 뺏겼고. 얘 괜찮아. 이제 빨리 우리가 채운 다음에 복수하면 돼요. 피해는 위해를 없었어. 속국만 털어주면 돼. 내가 안 털리니까 상관없어. System survey complete. 왜 얘들은 3레벨짜리나 올렸냐? 말도 안 돼. 테크가 5월에서 그래. 우리도 이제 무기만 좀 업그레이드 되면 이길 수 있단 말이야. 무기업이 안 돼서 그래, 무기업이. 이게 뭐야, 8에서 14짜리가 뭐야. 실드를 올리면 이겨. 실드. 글쎄, 잠깐만. 무기를, 우리도 화력으로 하려면 무기가 좀 있어야 될 텐데. 행복도가 좀 떨어지지만, 어차피. 여기를 우리가 떼들려면 어떻게 되나? 유전 완료. 하이퍼 점프 우선 장착하고. 돌아가고. Anomaly found. 어느말 연구하고. 자, 이거 construction complete. 거기서 끝났고요. 업그레이드. 지상군도
돌아가고 지표면 좀 보자. 지표면 좀 보자. 일단 발전소를 해야 되고 무기가 이게 문바디 어느 정도 있어서 무기가 좀 나와야 돼. 자, 거대한 골격. Situation log updated. 거대한 골격의 조사. 어디죠? 여기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 점수를 무시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 최대한 리스크를 없애야 돼. 리스크를 없애고 리스크 없는 상황에서 싸워야 돼요. 섣불리 모험을 걸 수가 없어 지금.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하이퍼가 최종입니까? 하이퍼, 아 점프가 다음에 점프야? 하이퍼 다음에? 하이퍼 다음에? 컨스트럭션 컴플리트. 굴욕당함 있다. 아 진짜 굴욕적이다. 너무 굴욕적이야. 너무 굴욕적이야. 이런 굴욕이 있나? 순양아. Construction complete. 15척이지. Ships upgraded. Construction complete. 아 무기가 나와야 돼. 무기가 나와야 된다고. 무기도 운빨이라. Ships upgraded. 스페셜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완료됐어요. 경험치 얻었네. 좋아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고. 스페셜 프로젝트. 아, 이제 나왔다. 금속구가 열렸어요. 우리 해킹팀이 흘러나온 신호를 구체 보조 CPU 중 하나로 들어가는 입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데이터를 수신 중이며 구체가 오랫동안 조사 중이었던 것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됐군요. 정보가 된 것입니다. 이 계수 계산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캐보면 누가 이 교수를 지었고 구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구체는 어떤 신비를 하고 있을까요? 중앙 프로세서 접촉하기, 계산기 해킹하기, 자폭 스위치 파쇄하기. 잠깐만, 우리가 물질주의가 있기 때문에 해킹하고 모든 것을 가져가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좀 좋은 것 같아. 해킹하기. Situation log updated. 해킹하기. 5레벨이면 됩니다. 5레벨. 5레벨 각자만 되니까 요걸 빨리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몇 살이야? 이 아저씨가 중요하다. 76살. 빨리 그냥 연구하자. 안되겠다. 업그레이드도 업그레이드도 업그레이드지만 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는게 좀 빠를까? 오히려? 가는 길이니까. 하이퍼 드라이브 3가 장착되죠. 하이퍼 드라이버 3가 장착된 장착되니까 여기 안 장착돼 있으니까. Ships upgraded. 아 사이버그 붙어서 그렇지. 근데 몰라. 아 40년인데 평균 수명이 한 60세 되나 우리가? 100년. 아 60세 100년만 살아도 좋다잉.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잉. 초기, 초기 하면 쭉쭉 뽑으면 되고. 전쟁을 안 하니까 돈이 잘 벌리네요. 업그레이드. Ships upgraded. Construction complete. Construction complete. 아, 좋아. 우리 행성은 Ships upgraded. Construction complete. 아, 근데 이제 땅을 더 늘려야 되는데. 늘릴 만한 성계가 안 보이네. 14개짜리 그냥 이거 죽음 행성에 펴서 그냥 로봇이나 깔까? 연구력은 많이 있는데. 자 과학선 탐사 얼마나 빠른지 보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쉬용. 오, 빨라, 빨라, 빨라. 아까는 싹 갔잖아. 근데 지금은 싹 하이패스야, 하이패스. 빠른데? Research complete. 전체 레그도 5% 증가. 좋아요. 아, 미사일이 왜 미사일만 나오냐? 자원 발견. 저 뭐야, 잠깐만. 전함. 전함. 전함급 가야지. 어, 111 됐어, 지금. 8950. 그냥 무기만 딱 개발되면 얘들 이긴다. 무기만 개발되면 이겨. 12000이었는데. 아, 생체금 금속 있었어? 진짜? 잠깐만, 어디? 아, 여기 있네, 진짜? 아, 이거 하자. 이거 먼저 할게요. 이 무기물의 금속은 보통 생물학적 생명체에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이것은 항상 안정화된 상태로 재생하려고 노력할 수 있거든요. 장갑 5%, 월간 천천히 내고려. 오, 좋다. 이거 원래 전 시드지에는 빨리 먹을 수 있었던 건데. 빨리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나중에 나오네. 근데 재생 장갑이 있지 않았어요? 맨 처음에 시작부터. 외계인 잡으면 나오는 거? 아, 기반 없으면 쓸모가 없어? 뭐 나오겠죠, 어딘가. 그래도 저거 먼저 하자. 전화하면 좀 이따가 하고. 저쪽도 발전한대. 아니야, 좀 따라잡기만 하면 돼. 그럼 우리가 약간 좀 뒤쳐도, 몇 천 뒤쳐도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무기만 한 번 딱 나오면 돼, 좋은 걸로. 아, 과학선 빨리 이거 보낼게요.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얘들 언제 휴전 끝나니? 어, 된다. 이거 얘들 양념으로 에피타이저로 한번 먹고. 행성 양도를 받은 다음에 죽이는 거지. 통조림으로. 우리가 10개를, 5개 할 수 있으니까 5개를 양도 받고. 오비 가까운 데 먼저 받을까요? 양도한 다음에 정화시키면 정화 안 한 걸로 되나요? 이게 행성 정화가 있고 해방이 있고. 그런데 양도 받은 다음에 걔들 학살하는 건 정화로 안 치지 않나? 모르겠다. 근데 학살 너무 많이 하면 싫어해서 웬만하면 좀 정한 걸 친다고? 아, 그래. 오데벨가 학자 있어요. 수명 증가되신 분으로.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속국이 정화, 속국이 정화하면 안 되지. 잠깐만. 그럼 어떻게 정화를 해야 되는데? 해방? 해방에도 정화해야 되잖아. We have declared war. 그쵸. 아, 몰라. 어차피 싫어해, 사람들이 날. 미움받기 딱 좋아. 어쩔 수 없어. System survey complete. 이해받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 5개 뺏어가지고 5개 통조림을 해먹자. 나를 이렇게 애들이 많이 싫어하는데. 거의 600대이니까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 인류는 나를 아직 발견이 안 돼가지고 별로 안 좋아. -5였거든요. 죄송한데. 압도적인 힘으로. 빠르다. 확실히 빨라. 여기 온 김에
과학선으로 요거 빨리 연구 타블락. 아 3렙이잖아 프로젝트 빨리 연구하고 그러게 몰락은 오히려 정화하면 좋아하더라고. 나는 몰락과 친해지고 싶어요. 몰락 언제 각성합니까? 2300 Hostile fleet detected. Station under attack. Mining station lost. 어? 5000? 잡아야지. 얘들은 뭐지? 워머리였나? 워프였나? 워프. 워프나 오디나 비슷해. 호스타일 플리트 디텍티드. 초기형을 미리 좀 눌러 놓을까? 제 올초 저 58척이네요 초기암만 정신병자인데 잡았다 수정함대 잡았다 아싸 요격해 와 우리 되게 빨라 construction complete yes situation log updated 끝 이건 이건 이겼다. 아 또 일로. 아 이 워프라 얘들 씨 길을 벗어나서 당기는데. 하지만 우리가 쫓아갈 수 있어. 아 일로 갔어 또. 하지만 금방 쫓아간다. 우리 되게 빠른데 하이퍼 드라이브라. 그쵸. 아 근데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짜증 나잖아 씨. 그러고 보니까. 우린 여기 라인이 안 들어 있는데. 또 도망가 보시지. 빔 맞아라. 오케이. 어 이 뭐야? 키네틱인데? 아 미사일이구나. 와 씨. 실드 많이 깎였어. 시작하자. 하지만 우리가 오 야 우리 거의 피해 없겠다. 어쩌 좋아요. 실드가 전력이 없어서 좀 없는 건가 느낌이? 상관 있나요 전력이랑? 어쨌든 거의 피해 없이 순양함이 맞아주고 있으니까 아, 제독의 특성을 얻은 공중 특성 이겼어. 거의 피해 없는데 하나도 안 죽었어. 와우. 아 실드 전력이랑 영향 있어. 하나도 안 죽었어. 이거거든. 하나도 안 죽었는데? 뭐야 이 바보들은. Construction complete. 빨리 여기 빨리 먹어라 빨리 먹어라. 빨리 수리하고. 아 요격 아 미사일이니까 요격 요격도 나쁘지 않다. Construction complete. 전함 같은 데를 하나 만들어서 요격을 달아볼까? construction complete